자, 프린트 다 있죠, 이제? 다 있죠? 시작해보자. 자, hands off, 손 떼라. 자, watch out, 조심해. Hey, 이봐, 이거죠. This is my spot. spot이 무슨 뜻이에요? 지역, 장소, 이런 뜻인데. This is my spot. 여긴 내 자리야. 이 뜻이에요. 여긴 내 자리야. 자, 밑에. 시험 볼 땐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위에 건 안 해도 됩니다. 자, germs are everywhere 나왔는데, 이 주어죠? 이 everywhere는 부사예요. 뒤에 부사가 왔다는 건 얘가 몇 형식이란 얘기야? 일형식. 일형식 동사란 얘기죠? 해석은 있다겠지? 그러면 germs는 누군데? 세균은 어디에나 있다. 자, 세균은 어디에나 있지만, but, 그죠? It is impossible to see. 나는데, is 무슨 is인가요? 이게 가주어고, to see,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투부정사 용법을 계속 보고 있죠? 우리가 진주어 자리에 등장한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다? 얘가 바로 명사적 용법이에요. 얘가 바로 명사적 용법이고, 해석 뭘로 하죠?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짜 주어는 is라고 표현하고 뒤에 비동사 쓰겠죠? 이렇게 비동사 쓰고 나서 지금 누굴 썼냐면 형용사를 썼어요. 대부분은 형용사를 쓰고요, 또는 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어 자리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뒤에는 누가 올 자리지? 이제 가짜 주어 앞에 왔으면 진짜 주어를 쓸 자리겠죠. 그 진짜 주어가 될 수 있는 모양이 보통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다고 했죠? 그 첫 번째가 뭐다? 바로 우리 얘기했던 투부정사.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명사절 중에 대절.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우리 방금 했지만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에요. 해석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죠. 대절은 무슨 절이라고 했죠? 명사절. 얘 명사절이죠. 해석은 뭐뭐 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진주어 자리에 올 때는. 자, 이게 가주어 진주어 기본 모양이죠. 자, 그럼 해석을 할 때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어? 가짜고 진짜 중에 진짜부터 하겠죠. 그럼 to see 뭐 하는 거? to see them with your eyes인데, with는 함께가 아니고 사물을 대는 뭐뭐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뭘로? 눈으로. 너의 눈으로. 그죠? 너의 눈으로. 댐이 누구지? 세균들이죠. germs니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with는 전지사인데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로. 자, 너의 눈으로 세균들을 보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처음부터 해보자. 세균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너의 눈으로 세균들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석됐죠? 이렇게. 두 번째 문장. There are two major kinds of germs 나왔는데, 우리 there 부사죠? are 몇 형식? 일형식 동사. 주어는 어디 있어요? 이 kinds가 주어예요, 정확히는. 근데 two major kinds of germs니까 두 가지의 major 뜻이 뭐였어요? 주된, 그치? 두 가지의 주된, 두 가지 종류의 주된 뭐가 있다? 두 가지 종류의 주된 세균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동사 쓴 거 확인하면 되는 거고, is 쓰면 틀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 콜론이 왔는데 이걸 콜론이라 불러요. 콜론이라는 건 뭐냐? 이 앞에 나온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two major kinds of germs를 색칠해 보세요. 이 부분 two major kinds of germs, 얘가 지금 명사죠? 명사가 오고 나서 이렇게 콜론이 등장하고 뒤에 bacteria and viruses, 이게 명사거든? 이렇게 명사 콤마 명사가 나온다, 이 두 가지가. 그럼 무슨 의미냐면 이 두 개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There are two major kinds of germs인데, 두 가지의 주된,
두 가지 종류의 주된 세균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이다. 해석했어요? 우리 해석할 때는 이렇게 그냥 똑같이 그리고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하시고 콜론 그리시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가 바로 뭐죠? 앞으로 가면 누구하고 똑같은 거죠? Two major kinds of germs와 같은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주된 세균들, 두 가지 종류의 주된 세균들이 바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인 거죠. 됐죠? 다음 문장. 자, 박테리아. 얘들아, 박테리아는 주어 표시하시고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S가 붙지 않아도 복수명사입니다. 이렇게 영어는 A로 끝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A라는 글자로 끝나는 것들은 복수예요. 그럼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여기 뭘 썼어요? R 썼죠? 이 자리 is 쓰면 틀려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bacteria are 동사죠? Very small creatures. 누구죠? 보어 자리에 명사. Creature 뜻이 뭔가요? 생명체. 그럼 아주 작은 생명체이다. 그럼 박테리아는 뭐예요? 매우 작은 생명체이다. 박테리아들은 매우 작은 생명체이다. 자, some 혼자 단독으로 쓰였어요. 그죠? 혼자 왔으니까 이거 뭐다 품사가? 대명사 some이죠. 그래서 동사도 뭘 썼나요? 복수동사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보면, 우리가 some이라는 건 형용사일 때 배웠거든? 맞죠? 형용사의 some은 뒤에 누굴 쓴다고 했지? 뒤에? 원래? 복수명사를 달고 와요. 그러면 얘가 주어잖아. 그래서 동사 올 때도 복수동사가 온다라고 배웠는데, 얘를 한 단어로 줄인 게 뭐다? some을 혼자 써버리면, 이렇게. 이건 대명사 some이 돼요. 그러면 대명사 썸이라는 건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혼자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동사가 올 때도 무슨 동사가? 복수 동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대명사가 올 때는 이렇게 바꿔서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썸이 나왔지만 썸 박테리아 하면 돼요. 이거 그 자체가 복수야. 알겠지? 그래서 썸이 나왔지만 우리 뭐로 바꿔서 보면 된다? Some bacteria 그렇게 쓰시면 돼요. Some bacteria are good 이렇게. 그래서 몇몇 박테리아들은 뭐하다? 좋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몇몇 박테리아들은 좋아요. 어떤 박테리아들은 좋다, 혹은 이롭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선 good을 썼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더 바꿔도 되냐면 helpfu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helpful 혹은 useful 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쓴 good이라는 단어는 이 helpful이나 useful이란 단어 의미인 거예요. 그럼 해석을 다시 해보면 어떻게 되죠? 몇몇 박테리아들은 뭐하다? 유용하다. 도움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몇몇 박테리아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좀 추측해보면 안 좋은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 적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데이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데이가 누구죠? 바로 위에 있던 some bacteria를 쓸수 있죠, 여러분들이. 데이가 누군지. 자, 밑에다가 이렇게 따로 씁시다. 데이가 누군가. 여러분 쓸수 있죠? some bacteria. S 붙이면 안 돼요. 그냥 some bacteria입니다. 자, can help you 나왔는데, 이 help가 썼고, 선생님 목적어 써볼게요. 여기는 help는 몇 형식 동사인가요? 자, 우리가 help라는 건 3형식과 5형식이 다 있는데, 얘가 3형식일 때는 help 뒤에 뭐부터 오죠? 투부 정사나 혹은 투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오면 3형식이죠. 몇 형식이죠? 5형식이에요. 그럼 얘가 목적어고 여기가 지금 누구 자리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인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주어 썼고요. 5형식 help예요. 자, 5형식 동사 help는
목적어를 쓰고 나서 이 목적격 보호자를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투부정사였고 또 하나가 뭐죠? 투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배웠거든. 여기가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얘네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목적어를 뭐라고도 배웠어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으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 쓸 수 있죠?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 그럼 이 앞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to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그림이니까 동사 원형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they can help you인데 몇몇 박테리아들은 자 누가? 여러분들이 그죠? 의미상의 주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digest 뜻이 뭐죠? 소화하다인데 잘 보면 to digest니까 준동사예요. 준동사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 어디 있나요? 그럼 the food 목적어 썼고 명사라고 썼어요. 그리고 끊어볼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어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둘 중에 얘가 온 거는 이해가 갔어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써보면 얘가 준동사고 이 준동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필요하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명사라고 써봤습니다. 얘가 준동사의 목적어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그리고 왔으면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안 끝났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that, you, it에서 이 대세 이름이 뭐죠?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대시 왔고 주어는 왔고 동사도 왔는데 누가 없죠? 목적어 자리가 빠졌죠. 이거 무슨 대시예요,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지? 형용사절. 그쵸? 얘가 형용사절이니까 해석도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럼 이 부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형용사절이어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었던 거죠. 그럼 어떤 음식이죠? 이렇게 수식하면 The food you eat 하면 너가 먹은 음식인데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심지어 생략도 가능해요. 그럼 the food you eat 해도 돼요. 그럼 너가 먹은 음식이죠. 해석해 볼까 이제? 몇몇 박테리아들은 너가 뭘? 너가 먹었던 음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쓰시고요. 자,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했냐?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적어보면 아까 앞에서는 굿을 썼고 쌤은 뭐도 보여줬죠? helpful도 되고 또 뭐하다? useful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helpful을 썼으니까 이 helpful을 썼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 다 적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준동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왔으면 끝나야 돼요. 근데 안 끝났기 때문에 뭐의 수식을 받았어? 관계사절, 즉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겁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 문장. 5번에 others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others는 품사가 대명사입니다. 일단 써보세요. 대명사라고. 자, 우리가 others를 어떻게 기억했냐? 얘도 마찬가지. 이 other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뒤에 복수명사를 붙이면 다른 뭐뭐들 이렇게 해석하거든? 얘네들은? 다른 뭐뭐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other 플러스 복수명사는 뭐로도 바꿀 수 있냐? 얘를 한 단어로 바꾼 게 others인데 이게 대명사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뒤에 동사는 누가 올까요? 형용사였으니까 얘를 수식해서 이 복수명사가 주어일 거 아니야.
얘도 지 혼자 주어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동사 무슨 동사 오겠어요? 복수 동사 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복수 동사 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사 뭐 나왔나요? are 썼죠. 그럼 이것도 두 단어로 바꿔보면 되잖아. 뭐로 바꿀까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아까는 some 썼거든? 이번에 뭘 쓸까요? other bacteria. 쓰시면 돼요. other bacteria예요. 그래서 다른 박테리아들은 are bad. 뭐하다? 나쁘다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좋겠죠. 아까 우리 굿을 뭘로 봤으니까 유용한, 도움이 되는 봤거든? 그럼 반대말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그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can make you sick 나는데. 접속사 왔죠? 주어 똑같아서 생략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can make 일단 동사 써볼게요. 그리고 you 목적어 써고요. 이 sick이란 단어 품사가 뭐죠? sick 이거 품사 뭐죠? 형용사잖아. 아픈. 그럼 얘는 누구 자리인가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기억해보면 이런 문법이 있었거든. 주어 자 보세요. make 썼어요. 그리고 나서 쌤이 이렇게 명사 그리고 뒤에 누구? 형용사. 이런 구조가 나오면 몇 형식이죠 얘가? 이거 5형식이에요. 그래서 5형식 동사의 make는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있었고 누군 안 된다고도 배웠냐면 부사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이거 해석 어떻게 했지?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 하게 만들다.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 하게 만들다. Make me happy, me 되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거예요. 그래서 can make you sick, 뭐하게 만들 수 있다? 너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 원래 무슨 무슨 상태로 만들다죠? 너를 아픈 상태로 만들 수 있어. 근데 아프게 만들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쓴 겁니다. 이해되죠? 5형식 동사고요. 한 번 더, 얘가 5형식 동사구나.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5형식 동사 make, you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 구조 됐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박테리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죠? 다음은 다른 박테리아들은 도움이 되지 않고 너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 해석 되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다 적었나요? 자, 지금까지는 박테리아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들은 are germs. 자, 저기 뭐 왔죠? 보호 자리에? 명사 와서 끊으면 돼요. 일단 여기 해석하면 바이러스는 뭐다? 세균이다. 까진 되죠. 바이러스는 세균인데 안 끝났죠? 뭘 수식을 받은 것 같아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았죠. 누구 자리가 빠져 있어요? 주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대사 이름이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이라면 썼어요. 주어 자리가 빠졌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우리 지금 보고 있지만 주어 자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뒤에 can only leave 동사. 자동사예요. inside는 품사가? 무슨 사? 전치사. 그럼 해보세요. live inside 뜻이 뭐겠어요? 어디 어디 안에 살다지. 그죠? 그럼 inside가 전치사 쓰니까 뒤에 명사 필요하잖아. 어디 있죠? the cells. 그 다음에 보니까 또 of 무슨 사? 또 전치사. 그럼 뒤에 또 명사가 오겠죠? 어디 있어요? other living bodies. 여기 명사 있네. 오늘 했던 거. other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였죠. 그래서 자세히 써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형용사니까. other가. 플러스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온다고 했죠. 붙어있잖아. 그지? 그러면 other living body인데 뭐죠? 다른 살아있는 몸이죠.
다른 살아있는 몸.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다른 살아있는 몸의 세포 안에서 살 수 있는 세균이다. 자, 바이러스는 뭐다? 다시 한번,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어디에서만? 여기서 바디는 몸인데, 다른 생명체의 몸 세포, 그죠? 다른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세균이에요. 자, 셀이 세포니까 other living body는 다른 생명체라고 합시다. 다른 생명체들의 세포 안에서만 only니까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세균이다. 해석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주어, 동사, 보어의 명사로 끝났어. 안 끝났기 때문에 끊어버렸고, 그죠? 뭘 수식을 받았죠? 이거 무슨 절이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라고 했고, 한 번 더 해볼게요. 관계사절이라고 배웠죠? 관계사절은 무슨 절? 또 나오죠? 형용사절.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그래서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오직 어디 어디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세균. 이렇게 했던 거고. 그죠? 여기까지만 해보면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세균. 그 다음 누구의 세포? 다른 생명체. 그럼 다른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세균. 그게 누구다? 바이러스다.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데이 보는데 데이가 누구죠? 누구예요? 이거죠. 바이러스들은 cause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타동사구나. 자, 우리 cause 외울 때 여기다 적어줄게요. 우리가 cause는 뜻이 뭐였죠? 뭐뭐를 야기시키다 뜻이거든. 뭐뭐를 야기시키다인데 얘하고 동의어가 있어요. 그게 누구 있냐? bring about. 그래서 뭐뭐를 야기시키다, 뭐뭐를 초래하다 이 뜻이에요. 뭐뭐를 야기시키다, 초래하다. 일단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얘네들은 둘 다 타동사들이니까 뒤에 뭐가 와야 한다? 목적어가 따로 올 거다. 그럼 목적어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disease. such에서는 품사가 뭐냐면 전치사예요. such에서는 전치사인데 써볼게요. 얘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A such as B 이렇게. 이 such as가 전치사라고 했잖아. 그죠? 얘가 전치사라서 이 B 자리에는 명사가 와요. 그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B와 같은 A. B와 같은 A. 그러면 디지즈가 A가 되고 플루가 B가 되겠죠. 플루가 뭐죠? 독감이에요. 그래서 독감과 같은 질병. 됐죠? 독감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자, 다시. 그들은 이제 누구죠? 바이러스들은 독감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일으킨다. 이러면 되죠? 다 적었죠? 다음 문장. I mean, 난 들어왔어. 자, time to check. 이건데, 이 time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잘 보세요. 시간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 있는 to 부정사는 항상 이 time을 수식합니다. 이걸 무슨 용법이라고 할까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은 뭐뭐 할 시간이야.
time to attack. 뭐뭐 할 시간이다. 이거야. time to attack. 공격할 시간이야. 이거요. 공격할 타이밍이야. 공격할 때야. 뭐뭐 할 시간,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럼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할 때이다. Yep, success. 어,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문장. 지금 8번 문장을 보시면 bad라는 글자에 따옴표가 찍혀있죠? 이거 왜 찍었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균? 그냥 세균이 아니고 나쁜 세균들.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유용하지 않은 세균들.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유용하지 않은 세균들은 주어죠. can enter 동사인데 타동사예요. your body 목적어고 enter는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여기다 enter 썼는데 enter가 방금 몇 형식 동사라고 했죠? 이거 타동사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뒤에 누가 나오냐?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해석이 뭐냐? 정확히는 무슨 무슨 공간으로 어떤 어떤 공간 있죠? 공간 공간으로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어디로 몸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데 왜 이걸 굳이 따로 써줬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되거든. enter가 타동사라고 했잖아요. 자 문법 하나만 더. 우리 타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요 뒤에 전치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타동사는 전치사가 붙으면 안 됩니다. 뭔 소리냐면 can enter 다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into 같은 걸 붙여서 오답이 나와요. 이거 안 됩니다. 해석은 그럴싸하죠.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 맞는 것 같지만 enter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into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싹 다 안 돼요. 근데 가장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오는 게 into란 말이야.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나쁜 세균들 즉 어떤 애들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세균들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너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through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전치사죠? 이 전치사 through는 뜻이 뭔가요? 뭐뭐를 통하여 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통하여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뭐를 통하여. 그럼 뭘 통해서? 전치사 다음에 나온 거 보세요. your skin 명사. 그죠? 명사 명사 병렬구조 명사 보이죠? 다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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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명사 병렬구조. 그럼 뭘 통해서? 너의 피부, 입, 코, 눈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해석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What happens? 일단 두 가지 표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happen이라는 단어와 invade라는 단어를 볼게요. 지금 여기다 따로 써서 여기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happen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할게요. 얘들아, happen은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이 네 가지는 먼저 묶어놓고 외우세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일형식 자동사들이에요. 해석은 뭘로 하냐면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고요. 얘들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수동으로 쓸 수 없어요. 수동이 안 돼요. 수동태가 안 돼요. 우리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지? BPP죠. 그 모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번엔 invade라는 단어를 보자고 했죠? 단어 잘 보세요. 자, 단어를 잘 보면 invad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 타동사예요. 얘는 자동사라고 했죠? 얘는 타동사고. 자, 타동사는 뭐뭐를 침입하다, 침범하다 뜻인데 얘는 타동사만 있냐? 아니에요. 얘는 자동사도 있어요. 그럼 자동사일 때는 뜻이 뭔데? 침입하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invade는 뜻이 뭐다? 그냥 동사로 한 방에 무슨 뜻이다? 뭐뭐를
침입하다, 침범하다 이 뜻이야. 침입하다, 침범하다. 여기서는 책에서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쌤이. 얘 자동사로 쓰였고요. 여기도 얘도 자동사로 쓰였어요. 됐죠? 그리고 when은 품사가 뭔가? 접속사, 주어, 동사 보이죠? 접주동. 무슨 절? 여기가 부사절. 그럼 여기가 주절이겠죠? 그럼 해석은 뭐부터 해요? 부사절부터 할 거거든? 대가 누구지? 위에 있었던? Bad germs죠. 해로운 세균들. 해로운 세균들. 이 해로운 세균들이, 해로운 세균들이 뭐 할 때? 침입할 때. 들어온다고 했잖아, 아까. 침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데. 자, 또 하나 보세요. 여기 잠깐 볼까? 여기 있는 왓슨 이름이 뭐죠? 의문? 대명사죠. 자, 의문 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 온다고 했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죠. 누구 자리가 빠져 있어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셋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일형식 자동사라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럼 누구 자리에 빠져 있어요? 그럼 이 의문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거 적어보세요. 의문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의문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 단수 취급한다. 의문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 단수 취급한다. 적었나요? 그래서 지금 happen에 보면 s가 붙어 있어요. 그죠?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지. 됐죠? s가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해로운 세균들이 침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한 거죠. 됐나요? 그 invade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 더 알면 좋은 게 어떤 뜻으로 기억하면 되냐? 이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break into. 요도 알고 있으세요? break into. 어디 어디를 침입하다, 침범하다 이 뜻이에요. break into. 같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invade랑 break into. 다 적었나요? 자, 그 다음 10번 문장 갑시다. 자, make more copies of me. 나를 더 많이 복제해. 이건데, make copies of 명사 나오면, 자, 이렇게 써볼까요? make copy of 명사. 자, 뭐뭐를 복제하다 라는 뜻이에요. make copy of 명사, 뭐뭐를 복제하다. 뭐뭐를 복제하다. 그럼 나를 더 많이 복제해. 지금 이 뜻이죠. 명령문이죠. 그럼 make more copies of를 통째로 동사라고 보도 되고, 얘가 목적어잖아. 그죠? 자, the germs 주어고요. multiply 동사인데 multiply 뜻이 뭐죠? 증식하다. 증식하다 또는 배가 되다. 증식하다, 배가 되다. 그러니까 multiply가 뭐예요?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두 개로 되죠. 얘가 또 어떻게 돼? 두 개. 얘도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다 두 배씩 늘어나죠. 그래서 멀티플라이 쓴 거예요. 배가 되다. 이해됐어요? 배가 되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균들은 멀티플라이 뭐 한다? 배가 된다. In the body. 어디에서? 부사구죠? 몸 안에서. 그럼 해보자. 세균들은 어디에서? 몸 안에서? 배가 된다 혹은 증식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배가 된다, 증식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곱절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multiply는 이 단어 기억하는 게 좋고. Your body becomes a war zone. 여러분들의 신체가
become 몇 형식이죠? 이 형식 동사고 a word on 누구 자리인가요? 보어 자리에 명사 온 거 알 수 있죠. word on이 어디예요? 교전 지역이에요. 교전 지역. 교전이 일어나는 지역. 그걸 word on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너의 신체가 뭐가 된다? 교전 지역이 된다. 됐죠? 어. 여기까지 다 적었죠? 다음 문장. 자, you start to feel 라는데 우리 start는 몇 형식 동사죠? 얘 3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to feel 자리가 바로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 start라는 단어도 그렇고 우리 누구도 그러냐면 begin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이 start나 begin은 둘 다 3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모양이에요. 누구누구 올 수 있지?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또 동명사가 와도 돼요. 근데 둘 중에 누가 오든 해석은 똑같아요. 해서 어떻게 할까? 뭐뭐하기 시작하다. 뭐뭐하기 시작하다. 자, 그리고 우리 또한 알아야 되는 게 feel이라는 단어 뒤에 보면 feel이라는 단어 뒤에 누굴 썼죠? 지금 tired 품사, 형용사죠. weak, 형용사죠. 그래서 feel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얘는 우리 무슨 동사라고 불렀지? 얘네들 감각동사라고 불렀죠? 감각동사는 몇 형식이니까? 2형식 동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쓴 거예요. 누군 안 되죠? 부사는 나올 수 없다.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뭐뭐하게 느끼다 혹은 뭐뭐하게 느껴지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주어가 사람일 때는 뭐뭐하게 느끼다가 맞고 주어가 사물일 때는 뭐뭐하게 느껴지다. 해석에 두 가지로 쓰세요. 뭐뭐하게 느끼다, 뭐뭐하게 느껴지다. 두 가지로. 자, 그럼 너가 뭐하기 시작한다? To feel tired. 형용사죠? 병렬구조죠? Weak. 형용사. 구조는 됐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보면 이 tired 자리가 얘들아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감정 형용사다.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감정 형용사예요. 그럼 누구랑 풀면 좋죠? 주어랑 풀면 좋죠. 주어가 지금 뭐니까? 사람일 때는 피평 쓴다고 했죠. 사물이면 아인정 쓴다고 했고 사람이니까 피평 쓴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뭐하게 느껴? You start to feel tired는 뭐하다고 느껴? 피곤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거죠. 자, 피곤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또 뭐 어떻게 느끼죠? weak,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 힘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이게 힘이 없는 약한 이런 뜻이거든, weak가. 그럼 너는 뭐하기 시작하고? 피곤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힘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몸에 힘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피곤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몸에 힘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적었나요? 네. 다 적었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자, 13번 문장. 자, we have an invader. 나왔는데 아까 우리 동사 invade 뜻이 뭐였어요? 침입하다 이 뜻이었죠. invader는 명사니까 침입자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an invader. 목적어 자리죠? 이 have를 가지다 해석하지 마시고 있다 해석해도 되거든. 그럼 우리는 침입자가 있어 이거예요. 우리는 침입자가 있다. 자, come quickly. 네, come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누구의 수식? 부사의 수식을 받은 거. 구조 보이시죠? 빨리 와라. 그렇죠. 우리는 침입자가 있어. 빨리 와라. 그렇죠.
적었나요? 자, 14번 문장. Luckily, 뭔 뜻이죠? 운 좋게도. 이 luckily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뜻을 가진 게 fortunately, 운 좋게도, 다행히도 이런 뜻이에요. 자, your body, 여러분들의 신체는 자, has an army of defense인데 army가 목적어인데 army가 명사 뜻이 뭐였어요? 군이죠, 군. 그럼 army of defense가 방어군이에요. 방어군, 방어군대, 방어군. 그래서 이 defense가 방어죠. 그래서 방어군 혹은 방어군대를 가지고 있다. 방어군대가 있다. 이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e T-cells, 이 T세포거든. 이 T세포들이 sound alarm. sound는 지금 잘 보시면 목적어를 뒤에 따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sound는 타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뒤에 목적어를 따로 가진 거로 보죠. 그죠? 그럼 사운드 구조를 보시면 주어 그리고 사운드. 우리 사운드가 뒤에 누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를 썼으니까 얘가 타동사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사운드 잘 봐야죠. 일단 사운드가 뒤에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뜻이 뭘까요? 뭐뭐를 울리다예요. 이게 뭐뭐를 울리다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뭐를 울리다. 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예전에 배운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 쓰지 마시고 눈으로 보세요. 이 사운드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 말고 이렇게 형용사가 올 때가 있었죠. 이때는 무슨 동사라고 배워요? 이거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배우고 이때는 해석이 뭐죠?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하게 들리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래서 사운드라는 동사가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형식이 다르고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는 조심해서 외워야 돼요. 사운드를, 동사 뜻을 외울 때는 사운드가 무슨 뜻이다, 뭐 뭐뭐처럼 들리다다 혹은 뭐뭐로 울리다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 이왕 동사 뜻을 외울 때는 뒤에 구조까지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는 구조에 따라 뒤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동사 뜻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이건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책에서는 뒤에 뭐가 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타동사로 쓰인 사운드다. 이해했죠? 사운드가 뜻이 되게 많아요. 저게 형용사도 있거든, 나중에. 건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소리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리밖에 모르면 안 되죠. 자, 여기가 타동사일 때 뜻이 뭐다? 다시 한번. 뭐뭐를 울리다. 됐죠? 그러면 T세포는 뭘 울린다? 알람 뭐예요? 경보. 그래서 경보를 울린다 이거예요. 됐죠? 다음 문장. 자, It's my job to defend the body 나왔는데 이시 뭐죠? 이게 가주어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to defend는 뭐겠죠? 이게 진주어. 우리 무슨 지원법? 명사적 용법. 해석은 뭘로 할까요? 뭐뭐 하는 것. 그럼 뭐 하는 것? 몸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에요. 몸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다. 그럼 몸을 지키는 게 누군가요? 위에서 보니까 T세포죠. T세포. 그게 T세포예요. 다음 문장. The B cells arrive to fight the germs with antibodies. Antibody인데. 자, the B cells, B셀이라는 것들이 arrive는 일형식 자동사인 거 기억하세요.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럼 일형식 자동사가 왔다는 건 여기에서 끝난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뭐지? 부사적 용법의 자,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 중에 뭘로 할까? 목적이에요.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해서. 자, with antibody인데 이게 항체예요. 그러면 with 다음에 3으로 온 거지? 어떻게 해석하죠, 그러면?
전치사 with는 사물이 오면 어떻게 해석해? 뭐뭐로 혹은 뭐뭐를 가지고 그래서 뭐뭐로가 좋은데 항체로 항체를 가지고 누구와? 세균들과 싸우기 위해서 파이트가 누구누구와 싸우다거든? 그러면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 도착한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B세포들은 뭘로? 항체로 혹은 항체를 가지고 세균들과 싸우기 위해서 도착한다 그렇죠. 적었어요? 다음 문장. 자, That was a nice meal. 그건 매우 훌륭한 식사였어. 이렇게 된 거죠. 미리 식사거든. 지금 여기서 왜 식사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잡아먹거든. 얘네들이. 세포가 세포를 잡아먹어요. 자, Are there any more germs to eat? 나왔는데, 일단 얘하고 얘하고 바뀌어 있는 거 보여요? 그죠? 우리 이거 먼저 해볼까? 우리 there 시작하는 문장은 일형식 자동사와 주어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알고 있고 해석은?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가 있다인데 우리가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 때 그죠? 특히 지금 비동사가 왔거든? 비동사가 올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헷갈리면 여기 비동사라고 쓸게요. 여러분 알고 있을 거지만 이게 일형식 자동사인 건 똑같고 그치? 그럼 어떻게 하죠? 주어는 아니지만 예하고 바꾼다고 했죠. 그치? 예하고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비동사를 먼저 썼고 there 쓰고 그 다음 뒤에 주어 쓰면 되죠? 요거? 그죠? 그럼 잘 보니까 얘가 지금 동사고 얘는 부사 주어 어딨죠? Any more germs 주어 그럼 명사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to eat는 왜 나왔을까? 얘를 수식하기 위해 등장한 겁니다. 그걸 무슨적 용법? 그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해석은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그럼 to eat니까 잡아먹을 세균 그럼 잡아먹을 세균이 더 있나? 이거죠 그죠? 잡아먹을 세균이 더 있나? 잡아먹을 세균이 더 있나? 그죠? 자, the macrophage cells인데 이게 대식 세포예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대식 세포거든. 대식 세포가 show up, 나타나다인데 이 나타나다의 뜻을 가진 동사들은 자동사예요. 이 show up하고 누구하고 똑같다고 기억하면 되냐면 appear라는 단어 알아요? appear. 얘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 대식 세포가 나타나서는 병렬 구조. 그리고 여기도 동사죠. 지금 잘 보면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둘 다 복수동사 쓴 거, 동사 S도 안 붙은 거 확인하면 돼요. 나타나서, 자, eat는 무슨 동사라고 배웠나? 얘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죠? 그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쓴 겁니다. 그럼 대식세포가 나타나서 세균을, 그 세균들을 잡아먹는다. 대식세포가 나타나서 그 세균들을 잡아먹는다. 적었죠? 자, 그 다음 자, together
모두 함께 this army 모두 합쳐서 이런 뜻인데 모두 합쳐서 이 군대가 is called 일단 동사죠 무슨 태예요? 자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거 미리 할게요 오형식 동사인데 수동태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the white blood cells 명사는 하나만 썼어요 자 우리 이거 배웠는데 얘가 뭐죠?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라고 배운 적이 있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봅시다 얘를 잘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주어 이 콜이라는 동사가 왔는데 콜은 오형식 동사라고 배운 적 있죠 기억해요? 그래서 이 뒤에 누가 나온다고 했냐면 명사가 몇 개와 두 번 나와요 우리가 오형식 동사의 특징을 뭐로 배웠냐면 이 명사랑 이 명사랑 어때? 이게 같다고 했고 얘를 목적어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불렀다고 해석은 어떻게 했나요?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르다 쓸 수 있죠?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쓴 문장이 무슨 태죠? 이게 능동태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동사 뒤에 셈이 끊어보라고 했어요 그럼 명사 계속 세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지? 한 번 더 써보니까 뒤에 명사가 몇 개? 두 개면 능동이구나. 그럼 이걸 수동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어를 어디로 빼면 되지? 얘를 주어로 빼버리면 돼요. 동사 바뀌겠죠? BPP 형태로 바뀌었어요. 목적격 보어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니까 셈이 명사라고 썼어요. 자, 지금 얘가 수동태가 됐고 얘는 목적격 보호였던 애예요. 그죠? 그 셈 여기서 똑같이 끊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수동태. 세보니까 뒤에 명사가 한 개죠. 그래서 call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뒤에 명사 개수를 세면 돼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몇 개? 두 개이면 능동이구나. 한 개면 수동이구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주어가 해석할 때 수동태는 뭐뭐가 해석하세요? 주어가 뭐뭐라고 불린다. 이거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라고 불린다. 이해되셨죠? 다 잡았나요? 그럼 확인해보자. This army is called인데 수동태가 됐고 끊어보니까 뒤에 명사 몇 개 왔어요? 하나 왔죠. Cells. White blood cell. 백혈구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불린다? 백혈구라고 불린다. 그럼 백혈구가 하는 일이 뭐죠? 위에서 보니까 백혈구가 무슨 세포죠? 대식세포. 그럼 백혈구가 하는 일은 뭐지? 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쁜 세균들을 잡아먹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백혈구가 하는 일입니다. 백혈구가 뭔지 알겠죠, 이제? 하는 일이 뭔지. 자, 됐나요? 다 됐죠? 다음 문장. 자, if all goes well. 뭐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이런 뜻인데 이건 표현을 기억하면 좋아. if all goes well. 색칠하시고요. 모든 것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이거예요. 품사를 알려드린다면 얘가 접속사고 얘가 주어고 goes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보어자리. goes well 하면 go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인데 좋은 상태가 되다거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If all goes well.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가면 이거예요. 자, they win the fight. 뭐 한다? 그들이 그 싸움을 이기게 된다. 그렇죠? In a few days, 며칠 뒤에 in을 해석할 때는 안에도 좋지만 뭐뭐 뒤에. 며칠 뒤에.
a few를 쓴 이유는 뭘까요? 뒤에 복수명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면 a few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얘는 특징이 뭐냐? 얘 뒤에 이 복수 가산 명사가 오게 돼 있어요. 얘하고 비교하는 게 누구냐면 a little인데 얘도 형용사지만 얘는 뒤에 누가 나오냐? 불가산 명사가 나옵니다.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나와요. 근데 지금 가산 명사랑 불가산 명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산 명사는요, s가 붙어요. 불가산 명사는요, s가 붙어 있지 않아요. s 붙어 있죠? 그래서 a few를 쓴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나오면 틀리냐? a little 같은 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됐죠? 그럼 며칠 뒤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며칠 뒤에는 you start to feel 나왔죠? 우리 아까 배웠지만 얘는 누구도 바꿀 수 돼. feeling 해도 돼요. feel better 마찬가지죠? 감각동사, 형용사. 그래서 여기다 형용사 쓸게요. 그럼 너는 뭐 하기 시작한다?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혹은 몸이 회복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feel better가 기분이 나아지다거든? 근데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몸이 회복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다의 단어들을 따로 하나 알면 좋은데 회복하다의 단어 이 단어가 있어요. restore 이 restore라는 단어가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you start to restore 해도 되죠. You start to restore 해도 같은 말이에요. 너가 회복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회복하다예요? 자, 그 다음에 the body, 신체가 remembers the invader, 그 침입자를 기억하죠. 자, 신체가 그 침입자를 기억을 한다. 그 다음에 컴마 찍고 so가 왔죠? 요거 한번 기억해보자. 앞에서 주어 동사 문장이 한번 나왔고 컴마 찍혔어요. 그리고 so가 왔죠. 그리고 요 뒤에 또 누가 왔냐면 주어랑 동사가 또 나와요. 이런 우리 어떻게 기억하자고 했냐면 이 앞 문장의 내용이 뭐다? 이게 원인이다. 이 뒤가 결과다. so는 해석이 뭐냐면 접속사인데 그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니? 주어가 동사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그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문장의 내용이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뒷문장의 내용이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cannot make copy of 인데 make copy of 뜻이 뭐라고 했죠? 뭐뭐를 복제하다인데 그것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cannot make copy of가 뭐뭐를 복제하다가 있어요. 그죠? itself 목적어인데 지금 잘 보면 뭐의 목적어 자리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죠. 이걸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배웠는데 무슨 용법인가요? 제기용법. 우리 제기용법 알아보는 거 배웠죠?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거나 전치사의 목적어는 우리가 제기용법이라고 배웠고 이 제기용법은 생략돼요? 안 돼요? 생략 불가 쓰시고 자 신체가 침입자를 기억을 해서 이시 누구죠? 침입자죠. 침입자는 뭐 할 수 없어? 자기 자신을 다시 복제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얘를 기준으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라고 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세요.
앞에서 주어 동사를 쓰고 쌤 이번에 여기다 because를 썼어요. 접속사. 그리고 여기도 주어 동사를 썼는데 이 becaus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게 원인이 돼요. 그리고 이 앞문장의 내용이 결과가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원인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결과를 여기다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먼저 쓴다는 얘기지. 그럼 the invader cannot make copies of itself again because the body remembers the invader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용은 같아요. 근데 원인과 결과를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 조금 다르다. 이 정도. 그래서 콤마 찍고 등장한 수는 품사가보다 한 번 더 접속사. 그래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이해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콤마 찍고 등장한 so는 어떻게도 똑같냐면 이 콤마 찍고 so that 이렇게 써도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나 요거나 같은 거예요. 됐죠? 나중에 점 하나 찍고 안 찍고가 되게 다르거든. 됐나요? 여기까지는? 자, 다시 한번. 우리 침입자는 왜 자기 스스로를 복제할 수 없죠? 이유가 뭐였죠?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한이가 미안한데 바이러스야. 네가. 근데 여기가 우리 신체야. 우린 얘를 알아. 얘 혼자 좀 주황색 옷을 입어서 눈에 잘 띄어. 그럼 우린 얘를 기억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우리한테 걸린 거니까, 딱 걸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복제를 못해. 근데 얘가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얘가 잠바를 벗어. 그래서 검은색이 돼버려. 그럼 딴 애가 된 것처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얘를 알아봐, 못 알아봐. 그럼 못 알아봐요. 이해했죠? 모양을 하나만 바꿔도. 예를 들면 얘가 얼굴에 점 하나만 찍어도 다른 애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게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에요. 바이러스는 자꾸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신체는 얘가 얼굴에다 예를 들면 점 하나만 찍어도 다른 애가 되어버리니까 알아보질 못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바이러스하고 그 약, 우리가 약 먹잖아. 감기약 같은 거 먹잖아. 그게 어떤 원리냐면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가 예를 들면 여러분 테트리스 알지? 이게 바이러스다. 그럼 이제 몸은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얘하고 딱 맞춤식의 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합을 시켜버려. 지가 붙어. 그러면 붙은 다음 뭐하지? 아까 대시세포가 잡아먹죠.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야. 몸이 그렇게 해서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얘가 이제 이 모양이었는데 얘도 이제 이렇게 모양을 바꿨어. 테트리스 마냥. 그럼 얘가 와가지고 이제 이상하잖아. 모양이 바뀌어버렸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상해졌잖아. 그지? 그럼 못 잡아먹으니까. 그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약이 이 모양인데 이거 못 잡아먹잖아. 이해하죠? 실제로 감기약은 없어요. 원래. 감기약은 없는데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죠? 그 원리가 뭐냐면 신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의 모양, 아까 우리 테트리스 모양 보여줬잖아. 그걸 약이 대신해서 많이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뭐하냐면 이제 싸울 힘이 생기잖아. 약이 다른 거 없어줬으니까. 그럼 자기 면역력으로 그 바이러스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게 약이지 약이 바이러스를,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죠? 코로나도 그렇잖아, 이번에. 약 없잖아. 그죠?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왜냐면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조심해야지. 그죠?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더니. 봅시다. Fine. 자, fine. 좋아요. 자, next year, 내년에는 I will send in my cousin. 뭐 할 거래? 내년에는 내가 내 사촌을 보낼 거야. 이거지. 이 send in이 파견하다, 보내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my cousin 이런 식으로 send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를 파견하다, 보내다. he 누구예요? 사촌이니까 나는 아닌데 딴 놈이지. 점 하나 찍은 애 이런 걸로. he will see you. 너를 보게 될 거야, 만나게 될 거야 이거죠.
어디에서? For another fight. 그러니까 또 다른 전투에서. For another fight. 또 다른 another는 형용사인데 뒤에 명사 달고 와요. 이거 써줄게요. 이 another라는 형용사는 뒤에 단수 명사를 달고 와요. 또 다른이란 뜻이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걸 또 한 단어로 바꿔버린 게 another예요. 그냥 이건 대명사. 그러니까 another는 스펠링이 똑같은데 두 개가 있는 거죠. 형용사 another가 있고 대명사 another가 있고 여기서는 형용사가 쓰였겠죠. 그래서 뒤에 단수 명사 온 거 보이죠? 자, 또 다른 싸움에서 너를 보게 될 거야. 너를 만나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다 적었죠? 자, but the germs are smart. 하지만 세균들도 뭐하다? 얘네들도 똑똑하다. 얘들도 똑똑해요. 대가 누구겠어요? 세균들이겠죠. 세균들은 can change 뭐 할 수 있다? form, 형태예요. 형태를 바꿀 수 있고 병렬 구조죠? can change.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여기도 동사 원형을 쓴 거죠. 보이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조동사 플러스 뭘 썼어요?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여기도 누굴 쓴 거니? 동사 원형을 쓴 거예요. 조동사가 반복되면 생겼던 거거든. 자, 대개가 다시 누구예요? 세균들은. 세균들은 형태를 바꿀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trick the body인데 trick 뜻이 뭔가요? 속이다예요. 속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trick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 cheat라는 단어나 혹은 dece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누구누구를 속이다의 뜻이에요. 뭐뭐를 속이다. 그래서 이 신체를 몸을 속일 수 있다 이거죠. 좀 하나 찍고 나서 난 걔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알겠지? 응. 이해됐어요? 응. 자, what can I do now? 자,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What can I do now?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얘가 점 찍고 왔는데. 부사죠? 일형식 동사죠? several ways인데 이 several이란 단어는 형용사예요. 항상 이 several이란 단어는 아까 우리 some이라는 거 본 적 있죠? some도 마찬가지로 several도 몇몇의이란 뜻인데 항상 복수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주어인데 복수명사 왔죠? 자, 한 가지 합시다. 자, 다시 한번 several 형용사 몇몇의란 뜻인데 뒤에 뭘 쓴다? 복수 명사를 쓰게 되어 있다. 얘가 주어죠, 그죠? 그리고 way라는 단어가 길이란 뜻인가요? 방법이란 뜻인가요? 자, 여기서 지금 방법이란 단어로 쓰였죠, 그쵸? 잘 들으세요. way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랑 방법이라는 단어 쓸 때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 뒤에 붙어 있는 to의 이름이 다릅니다. 자, 보여줄게요. way라는 단어가 방법 말고 길이라는 뜻도 있죠? 그지? 얘도 뒤에 to가 붙어요. 근데 이 to랑 저 to랑 달라. 뭐가 다르냐면 얘는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to 부정사가 나오고요. 얘는 to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명사가 오거나 또는 동명사 ing가 붙은 게 와요. 그럼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얘가 부정사 to, to 부정사 to고요. 얘는 전치사 to예요. 그럼 해석도 다른데 얘는 이 to 부정사가 하는 일이 뭐냐? 앞에 있는 방법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점법?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해서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방법.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하는 뭐뭐 할 방법. 얘는 뭐뭐로 가는 어디 어디로 가는 길 이렇게 해석해요. 다르죠?
그래서 way라는 단어가 방법이냐 혹은 길이냐에 따라서 뒤에 붙어있는 to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to protect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way를 수식하는 거예요. 아까 했죠? 한 번 더 해볼까? 얘를 우리가 뭔 용법?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Protect yourself from germs인데, 자, 헷갈리지 마시고 잘 보세요. Protect A from B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수거를 하나 적어줄 건데,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지키다, 보호하다 뜻이에요. A를 B로부터 지키다, 보호하다. Yourself는 제기대명사죠? 너 자신. 그럼 너 자신을 뭐로부터? 세균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몇몇 방법들이 있다. 해석됐죠? 자, 세균들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혹은 지킬 수 있는 몇몇 방법들이 있다.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I can hold on. 이 hold on이 뜻이 뭐냐면 뭐뭐를 붙잡고 있다 라는 뜻이거든? 붙잡고 있다. 나는 붙잡고 있을 수 없어. 매달릴 수 없어. 뭐 이런 뜻이에요. First, 뭔 뜻이냐? 먼저, 이 방법 얘기하잖아.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네. 그럼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게 바로 several ways to protect죠. To protect. 보호할 수 있는, 너 자신을 세균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알겠죠? 몇 가지 방법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야?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rm water인데 잘 보세요. 지금 뒤에 동사 따로 있나 확인해봐. 없죠? 그럼 이걸 뭘로 체크해야 되니? 명령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washing 이거 나오면 틀려. 왜 안 되죠? 뒤에 동사가 없죠? 얘가 지금 동명사고 주어가 되려면 뒤에 동사가 필요해요. 이해해? 근데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동명사는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왜 되죠? 명령문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래서 주절이 돼요. 자, 이거 우리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거 무슨 문이다? 이게 바로 명령문이다. 자, 다시 워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얘가 답이려면 뒤에 뭐가 필요하죠? 동사가 필요해. 그래서 이야기 편하게 그려줄게요. 우리는 지금 만들려는 게 뭐냐면 주절이라는 걸 만들려는 거야. 주절은 항상 무슨 문장이 되어야 되죠? 완전한 문장이 돼야 주절이라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절이 될 수 있는 모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보세요. ing라는 동명사로 시작할 수 있어. 얘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죠? 주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하나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마침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뒤에 있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번에 동사가 없다. 그럼 우리 뭘로 만들면 돼요? 뭘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게 명령문이잖아. 얘는 뒤에 동사 따로 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동사부터 확인해보는 거야. 동사가 뒤에 보인다면 얘로 쓰면 되죠. 안 보이면 이걸로. 됐죠? 자, wash your hands with soap인데 뭘로? with 다음에 사물화 쓰니까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라고 했죠. 그럼 비누로 손을 씻어라. Wash your hands. 목적어인 거 알겠죠? With soap and warm water인데 뭐하고 뭘로? 비누와 따뜻한 물을 가지고 손을 씻어라. 해석됐죠? 다 적었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거의 다 했어요.
밸런스드 다이어트인데 이게 관사. 다이어트가 명사니까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누구라고 배웠죠? 형용사가 오거나 또는 분사가 온다고 배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입니다. 그럼 얘가 주어인데 명사가 주어예요. 얘는 요거 수식하려고 온 거고. 그럼 밸런스드가 뭐냐? 균형 잡힌, 된, 되어진. 그래서 분사가 온 거예요. 그렇게 기억합시다. 오늘은 밸런스드가 뭐냐? 균형 잡힌. 이 균형 잡힌 식사가 식단, 다이어트가 식단이에요. 살 빼는 거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이 will keep your body strong and healthy인데, 자, 중요한 문법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어, 그 다음에 keep 썼죠, 책에서는. 목적어. 그 다음 목적격 보호자를 누굴 쓰냐? 이 자리에. 둘 중에 누가? 얘는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몇 형식 동사예요? 5형식 동사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지?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하게 유지하다.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하게 유지하다. 자, 균형 잡힌 식단은 너의 몸을 어떻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해석되죠? 너의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부사 안 된다고 했죠? 여기 헬스 자리 조심하세요. 특히 예를 들면 healthly 이렇게 ly가 붙은 거 나오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strong 형용사도 마찬가지. 누구 오면 안 되겠어요? strongly, 그죠? 당연히 안 되죠. 부사들이니까. 병렬구조라서 똑같은 거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형용사들을 써야 한다. 부사 안 된다. 이해했죠? I'm ready to fight any germs. 누구와? 어떤 뭐뭐라도 해석하면 되거든? 어떤 세균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be ready to 부정사는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요. I'm ready. 보호자리 형용사인 건데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be ready to 부정사 따로 써주시고요. 뭐뭐할 준비가 되다. be ready to 부정사. be ready to 부정사. 뭐뭐 할 준비가 되다. 자, me too. 나도 그래. bring it on. 덤벼. 이거지. 덤벼라 뜻이야. bring it on. 덤벼. 자, 다음 문장. 자, it's also important to exercise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가주어. 그리고 to exercise는 진주어인 거 알 텐데 우리 한 가지 더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 also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 also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뜻은 알죠, 여러분들이? 또한. 이 또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 글자가 들어간 문장이 이 글 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핵심 문장입니다. 주제문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방금 전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니? 균형 잡힌 식단. 그게 중요했죠. 이번엔 뭘 얘기할 거야? exercise. 뭐 하는 것? 운동하는 것. 운동하다가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부사 온 거 보여요? 어떻게? 그럼? regularly, 어떻게?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병렬 구조. 그럼 누구랑 병렬 구조일까? 투부정사끼리 병렬 구조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투부정사끼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and, 병렬 구조. 나오면 여기도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정상인데, 이 to 부정사끼리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이 to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얘도 이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는, 얘도 그럼 뭔가요? 진주어예요.
자, 그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진주어가 and를 기준으로 두 번 왔죠. 이걸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잘 들어요 이제. 병렬 구조가 나오면 이 뒤에 쓴 게 더 중요해요. 두 가지를 얘기한 건데 뭐 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그리고 뭘 얘기하죠 또? To get plenty of sleep. Plenty of가 뜻이 뭔데? 충분한. 충분한이에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인데 plenty of를 여러분 알고 있는 enough라는 단어 알고 있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뭐하다? 또한 중요하다. 그럼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뭐하고 뭐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런 문장들은요, 서술형 문제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선생님들이 아무 문장이나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 있는 문장 있죠? 얼쏘같이.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은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 적었나요? 교과서의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문장들은 눈여겨보시면 돼요. 자, 29번. 자, what is game over for my cousins too? 뭐야? 이런 거지? 내 사촌도? 게임 끝? 내 사촌도 게임 끝이야? We give up. 우리는 뭐한다? 포기한다. 그렇죠? Give up이 포기하다예요. 우리는 포기할게. 이거는 그냥 해석만 합시다. 자, 30번. We can't make you sick. 우리는 너를, 우리가 누구예요? 바이러스들이죠. 우리는 너를 뭐하게 할 수 없어? 아프게 할 수 없어. 아까 했던 문법이니까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구조만 이렇게. 네. Finally, 마침내 get the necessary shots. 마지막으로 뭐 해라? Get shot이 뭐냐면 주사 맞다예요. 그럼 뭐 해라? Necessary가 필요한 주사를 맞아라? 예방접종을 맞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사구 the necessary shot 목적어인데 이게 예방접종을 받아라.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받아라. 예방접종을 해라 이 뜻이겠죠? 필요한 주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이가 누군가요? 앞에서 찾아본 거. 대이가 누구였나요? 예방접종. Shot. 예방접종은 are the best defense. 명사죠? Against germs인데 against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뭐뭐에 대한. 그럼 누구에 대한? 세균들에 대한 건데 세균들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이다. 이 against는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하는데 세균들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이다. against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그래서 세균들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이다. 자, 그 다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거, 요거, 요거, 보면 떠오르는 거 있죠? 이거 뭐죠? 그렇죠? 아, 이제 대답 잘하네. 자, 시조부 간단하게. if, 주어, 그 다음 여기 무슨 시제? 그쵸? 현재 시제 동사를 쓰더라. 누군 안 되죠? 미래는 안 되더라. 근데 왜요? 주절 조건 있죠? 전제 조건. 주절이 무슨 시제가 돼 있어야 돼? 미래.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무슨 시제라고? 이거 미래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가 미래. 주절이 미래면 여기도 미래일 것 같지만 예외.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 했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쓰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래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부에서는 뭐 한다고 했어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쓰인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문법. 자, 여기가 will,
그러면 follow. 이거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야. 주절의 시제가 미래이기 때문에, 그죠? 주절의 시제가 미래이기 때문에 여기도 미래를 쓸 것 같지만 쓰지 않는다 얘기한 거예요. 이해했죠? 현재동사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if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현재동사 썼고요. 현재로 쓰시면 여러분들은 현재동사. These steps인데 이러한 단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들을 따른다면, 이거죠? 따른다면, you will not be victim. victim 누구죠? 보호자인데 희생자. 명사죠? 뭐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거다? bad germs니까 해로운 세균들의 희생자가 되지는 않을 거다. 해석 되셨죠? 아이고,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얘들아, 요거 믿기지 않겠지만, 믿고 싶지 않겠지만 통째로 시험 봅니다. 통째로 시험 보는 거고요. 영상 보내준 거 있죠? 문법 보시면 돼요. 그 금요일까지. 됐지? 오케이.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